오늘날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가전제품부터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각종 교통수단까지 이 모든 공산품들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조업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있다. 설계와 엔지니어링, 해석, 실험 등 과거 제조업 과정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전부 컴퓨터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이라는 IT의 결합으로 제조업은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조업 2.0 시대를 이끌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세계 제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에 등장한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인 일본의 야마토호. 회색의 강철로 된 산더미 같은 야마토호는 오키나와를 향했다. 하지만 미군은 그들의 출항에서부터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사상 초유의 크기와 화력으로 무장된 야마토호는 1945년 4월 7일 너무도 쉽게 미군에 의해 격침되었으며 3천여 명의 수병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말았다. 당시 미군에서는 승리를 위해 다수의 과학자들을 소집하여 다양한 전략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목표물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필요한 군사력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예측 방법과 또 수리적인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복잡해지면 해석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시뮬레이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변경시켜가면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해 놓고 여러 가지 대피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 대피 방안 중에 최적의 대피 방안을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서 구현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담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의 발달은 컴퓨터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 1970년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잡한 시스템도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실제로 딱 한 번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 컴퓨터로 수십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CAE 소프트웨어. 이는 컴퓨터를 이용해 제품을 가상으로 만든 뒤 구동해보는 시뮬레이션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최초의 CAE 프로그램들은 그 미 우주항공국에서 개발된 그 인하우스 코드를 가지고 최초의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1967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도 많은 또 상용 프로그램들이 그 줄 이어서 몇 년 격차를 두고서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CA 프로그램들은 주로 선형 해석을 위주로 푼 문제들이었고요. 진동 해석을 풀기 위한 그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나 항공 양쪽에서 다 각각 맞는 어떤 분야였었죠. 거대 과학 분야로 분류되는 우주 개발 영역에서만 쓰였던 고도의 기술 CAE. 하지만 반도체와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인한 슈퍼컴퓨터의 범용화로 이제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을 만드는 일반 제조업에도 CAE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제조업과 IT의 결합으로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조 현장은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현재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조업 2.0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CAE를 도입했고 그로 인해서 공장 자동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품의 개발에 시뮬레이션을 도입해서 미리 상품의 제조 가능성을 살펴보고 또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해서 고객의 요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객의 요구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미래 제조업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 시뮬레이션의 정의는 제품의 재반 성능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설계에 적용해 최적 설계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개발 업체들은 원본에 근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CAE 소프트웨어 회사인 이곳은 1970년 구조 분야를 대상으로 한 CAE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으로 지금껏 시뮬레이션 기술에만 집중해왔다. 이곳이 처음으로 CA2를 접목시킨 분야는 원자력 발전소. 항공 우주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사업 분야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번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한번 만들기 어려운 원자력 발전소를 10번, 20번 그 이상 버추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걸 통해 최적의 구조를 찾아내고 그래서 굉장히 고신뢰성과 굉장히 높은 제어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냈더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CAE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CAE 툴이 적용되고 있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시되는 분야는 이처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고신뢰성 제품들일 것이다.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은 꼭 해야지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없이 어떤 제품을 개발했던가 했을 때 야기 되는 큰 문제는 정말로 그 인류한테 큰 사고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꼭 해야지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양보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꼭 이루어졌을 때 우리 뭐 사회나 산업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CA2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곳의 기술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태우고 이동하는 비행기의 개발에 적용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살펴보았다. 물체가 공기 속을 운동할 때 보통 공기 저항력을 받게 되는데 비행기처럼 고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우 커진다. 이러한 공기 저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유동 해석이라는 시뮬레이션 기술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어떤 물체 주변을 흐를 때 그런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해석하는 기술을 유동 해석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비행기 주변에 흐르는 유동을 해석한 결과로 이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힘이 필요한데요. 주변에 공기의 흐름과 그리고 이 빨간색과 초록색의 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날개 주변에 양력 분포를 나타내서 이 비행기가 얼마만큼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착륙 시 비행기의 다리라 할 수 있는 랜딩 기어의 파손 또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다. 랜딩 기어의 파손 가능성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네, 이건 이제 비행기에서 이착륙 시 사용되는 랜딩 기어를 응역 해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가 땅바닥에서 닿고 아니면 다시 접혀가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 구조물에 가해지는 응역 분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응역 분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랜딩 기어의 어느 부분이 과도한 응력에 의해서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과도한 응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형상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시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태블릿 PC에 올리고 모형 항공기에 연동해 소프트웨어 동작을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성능을 모의 테스트하는 것이다. 모의 조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저희가 항공기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실제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해낸 결함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기체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든지 다른 여타 연결되는 부속들을 수정해야 되는 등의 파생되는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수정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기간도 많이 소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모의 실험, 모의 비행을 통해서 미리 그런 문제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수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그 노력을 안전이라든지 보다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가상 테스트는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에 사전에 대비하게 해준다. 이로써 우리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본 기술은 인류의 이동수단으로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다. 그중 이곳에서 선보일 기술은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카에 적용된 시뮬레이션. 먼저 하이브리드카 HEV는 2개 이상의 동력원에 의해 구동되는 어떤 차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솔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과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터가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터가 추가된다는 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는 없는 전기 모터가 바로 하이브리드카의 핵심 부품으로 이 전기 모터가 문제없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설계의 관건이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주행으로 인한 전기 모터의 온도 상승과 구조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온도 상승과 구조 변화는 모터의 형상을 변화시켜 진동으로 인한 소음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은 하이브리드카 HEV, 전기자동차 EV에 많이 사용되는 매입형 연구자석 동기전동기 모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 회전자, 연구자석, 권선 등의 형태를 그대로 모델링하였고 이 모델로부터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시뮬레이터에 불려들여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은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모터,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회로 시스템이 포함된 멀티피직스 형태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회사만의 플랫폼인 복수의 물리장을 조합한 다중 물리 기술로 보다 빠르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중 물리 기술은 구조 역학, 전기 전자, 유동 유체 등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CAE 환경은 이처럼 사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인류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 머리 위로 펼쳐지는 우주,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질병과 기아 등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 인간과 우주의 현 시점과 미래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해 봅니다. NHK 다큐 스페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뮬레이션 기술이 빛을 발하는 분야는 우주선 개발과 같이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 또한 실험이 가능하더라도 과정에서 위험이 따르는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그 실험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 기능의 폭발적인 발달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주선이나 대형 미사일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또 만약에 부품 중에 하나가 오작동이 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이 목표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폭발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비용과 위험의 부담이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얼마 없는 CAE 소프트웨어 개발 자생업체인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실험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따르는 발포 공정만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전제품의 프레임이나 자동차의 내외장재 부품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발포 공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을 해석하고 예측할 수가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리우레탄 폼의 원액의 주입과 거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한 폼의 팽창, 발포, 그리고 그 발포된 폼이 만들어진 금형을 채우는 충전, 이걸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는 게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 중요한 것이겠지만, 특히 폴리우레탄 발포 쪽은 두 가지 원액이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걔가 스스로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차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물리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 꼭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필요하게 되는 거죠. 폴리우레탄은 원액이 가지고 있는 점성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원액이 계속 수소에 의해 부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실험에서는 중간에 과정을 멈추고 발포가 진행되는 과정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 개발한 발포 공정 프로그램에서는 정교한 장치를 통해 점성을 계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그 값을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어 실제 공정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중간중간 결과들을 저희가 해석에서는 멈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연구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중간 이력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또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발포 공정 CAE2를 개발한 이 회사는 국내 몇 안 되는 자생업체로서 국내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폴리우레탄을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 회사의 주요 고객들로 화학 공정과 융합된 IT 설계 기술을 주로 의뢰하고 있다. 개발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나 신기술들이 있을 때 바로 저희가 그 투입돼가지고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창업을 한 이후로 계속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더라도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 부품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제 기업들은 보다 다양하고 완벽한 제품 설계를 위한 최고 수준의 시뮬레이션 툴을 원하고 있다. 국내 이곳과 같은 CAE 개발 자생업체가
더욱 많아져야 하는 이유다. 현대 제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단계인 CAE. 그와 함께 최근 떠오르는 화두는 제조업의 혁신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는 3D 프린팅이다. 3D 프린팅은 어떤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한 설계 도면을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입체 영상을 얻는 기술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피규어와 같은 작은 물체를 만드는 것부터 자동차와 같은 큰 부품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의료 분야와 건축물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3D 프린팅은 대량 생산과 공장의 시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D 프린팅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제품의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3D 프린팅은 제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적용의 가장 앞선 형태로 3D 프린터로 출력할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CAE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3D 프로그램에 대한 조형물을 형태가 어떻게 형상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우선 3D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런 사용 방식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먼저 시뮬레이션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파일이 뭐 이상 있는지 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방식도 알 수 있게끔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모델링 화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기하학 공식을 활용하여 물체가 디자인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물총이라든가 뭐 이런 손잡이 같은 형상을 안다 그러면은 사람 손과 물체를 이용하여 그거를 빛을 맞추고 형상을 맞추고 그리고 형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미지를 실제화시키는 렌더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사진과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실체화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장된 시팅 값을 3D 프린트에 전송해주면 저장된 값에 따라 디자인된 물체가 기계를 통해 출력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1인 제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AE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3D 프린터만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제조 분야뿐 아니라 의료, 스포츠, 항공 분야 등에서 관련자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 모의 훈련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항공대학교의 모의 항공교통관제실습실을 찾아가 보았다. 학생들은 이곳에 마련된 비행장 관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비행장 관제의 필수적인 내용을 훈련하고 있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배경은 관제탑에서 바라보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으로 위성으로 촬영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다. 이처럼 실제 공항 관제탑에서 운행하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실제처럼 훈련을 받고 있었다. 날씨가 안 좋았다. 항공기 비상이 갑자기 걸렸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이제 평상시 상황도 있고 이제 비상이나 악기상 조건에서도 이제 관제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이제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항공 관제사들은 조종사와의 무선 교신을 통해 수많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직업이기에 현장에 투입되기 전 철저한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런 훈련에 실제 비행장과 똑같이 제작된 비행장 관제 시뮬레이션이 예비 항공 관제사들의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여기에서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바로 졸업 후에 나가서 실무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장비를 마련해놓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또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이런 위치, 이런 환경에서 이제 훈련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확보에 아주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실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없는 훈련원들이 가상의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을 숙련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 따랐을 것이다.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없다면은요, 이론적인 학습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봄으로써 그 학생들이 아 이게 내가 지금 배운 학문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거구나 이것을 충분히 더 인지하는데 아주 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 행복한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아. 하지만 잘못된 구강관리로 치아 건강을 잃는다면? 충치나 풍치를 뭐 방치하셨을 경우에는 뭐 그 치아뿐만이 아니고 그 치아 주위 조직들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5년 사이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무려 25%나 증가했다는데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치아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주 유아라 닥터에서는 치아 건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래 제조 분야에서는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 또한 중요한 키워드다.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자는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작업자의 숙련도나 작업 환경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작업자의 동선과 작업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인간공학 시뮬레이션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인간공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됐던 마커 부착을 통한 모델링 자동화는 디지털 휴먼의 움직임을 조작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작업으로 인간공학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반감시켜왔다.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이러한 인간공학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깊이 카메라인 키넥트를 이용해 디지털 휴먼 모델링 자동화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깊이 카메라인 키넥트는 본래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게임기의 동작 인식을 위한 장치로
일반 카메라와 똑같은 컬러 이미지를 뽑아내는 컬러 센서와 레이저를 조사해주는 깊이 센서, 조사한 레이저를 다시 수신하는 이미터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3.5m 이내에 있는 사물의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움직임에 대한 이 카메라의 모델링 정확도는 마커를 부착한 방식보다 다소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짧은 준비 시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저 키넥트라는 장비 하나만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똑같이 거의 실제 사람의 움직임과 흡사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이 장비 하나만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거의 흡사하게 구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의 장점은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 그 마커를 부착하는 그 센서 방식은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키넥트 카메라를 세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사람의 동작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키넥트는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경우 화면에서 보는 그림과 같이 20개의 관절 조화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초당 30프레임으로 시간당 관절 추출 수를 설정할 수 있고 매 프레임마다 20개의 관절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사람의 움직임 정보를 3차원 좌표 정보로 변환하여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획득한 관절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상의 모델은 체커 모듈 시스템을 통해 움직임 정보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각 관절별 움직임에 따라 받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녹색의 경우 움직임의 정상 범위를 나타내며 황색의 경우 움직임의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내는데 이처럼 팔을 높게 들었을 때 팔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움직임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가상의 모델을 PDM을 통해 구축된 실제 공정의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PDM이라는 것은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PDM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과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 공장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의 정보들을 다 불러다가 컴퓨터 가상 환경에서 그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실제 공장을 한번 구축을 해서 이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작업 환경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동작이나 어떤 특정한 동작이 작업자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작업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작업자분들의 움직임을 한번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이 작업자들이 향후에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작업할 때 사용되는 그 공구류를 어떻게 하면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의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면은 이 작업자가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데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에서 넘어와 비행기, 자동차, 스마트폰을 거쳐 작업자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시뮬레이션은 어느덧 우리 생활 속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하지만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술의 전문적인 인재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세대 제조업의 성패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전문가들은 세계 선진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CAE 역량 확보에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가운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회사로 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곳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한 이후 사용자가 완전히 기능을 숙지할 때까지 철저하게 교육해 주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 TV 광고 같은 데 보시면 자동차가 충돌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동차 충돌할 때 실험을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당연히 이제 전문적인 인력 부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전문적인 인력 확대와 그리고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친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로 실제로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의 비중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제품을 만들기 전에 검토를 할 수 있다면 최상의 그 방법인데 그렇게 사실 하기 힘든 게 현재 제조업에서의 어떤 그 현황이고 만약 그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넓은 분야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해석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더 비중 커지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클 거로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실제 차량이 개발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계를 다시 바꾼다거나 하는 게 일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 도면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검토할 수 있는 해석을 통해서 설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 회사는 또한 대학생들을 위해 자사의 주력 상품인 CAE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형태로 대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AE 기초 이론을 무료로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 학생들의 기초 실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른 제조업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뒤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해석 분야의 크기입니다. 기술의 정도가 뒤떨어졌다기보단 기술의 크기가 아직 보편화되는데 너무 모자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화나 아니면 좀 더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더 이상 응용 기술이 아니고 기반 기술이라는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재는 사실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혹은 대학원 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배움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저희들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 CAE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수많은 제조기업들이 사용할 만큼 유명하다. 그 이유는 관련 엔지니어들도 어려워하는 복잡하고 해석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CAE 툴을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점을 계속 보완해가며 설계에 설계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해석이라는 것들을 이제 학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혹은 회사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누구라도 처음에 물어보면 어려운 거 하시네요. 혹은 그거 좀 독특한 기술이에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누구라도 기계공학을 하시거나 혹은 제품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혹은 그 정확한 하지만 쉬운 그런 해석 툴을 만들고 보급하는 게 또 이제 해석하시는 사람들의 그 사명입니다. 세상에는 무한대의 변수가 존재한다.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은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 인류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는 의료 분야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넘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시뮬레이션. 제조업에서는 지금 완벽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위해 치열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한층 나아질 세상을 함께 기대해본다.